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조용히 해주세요. 네, 조용히 해주십시오. 네, 조용히 해주십시오. 네. 나가고 있잖아요.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, 개판은.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. 방청석에서 저런 전례가 있습니까? 그건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방청석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세 번을 거쳐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리고 우리 경위들이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막았고요. 그리고 두 번인가 세 번 샤우팅을 하고 나가는 길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입틀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면 의장은 여기서 장례 질서를 위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 제 입장을 할 때 네. 기본적으로 수칙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? 네, 그럼 다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오는 사람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함성을 지르고 규탄하고 자기 주장을 아니 그래서 의장이 그거는 적절치 않다 싶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세 번 얘기했어요. 거기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. 어쨌거나 그것이 적절치 못한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 우리 저 경위들의 안내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 강민국 의원이 저한테 개판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어느 국회에서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? 굉장히 유감입니다. 그거를 국회의장이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방치해놨으면 그런 얘기 들을만해요. 그렇지만 속기록에 있지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. 그리고 우리 경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보내고 나가고 있는 중에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니.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? 무슨 국회의장이 만들었어요? 자,